오늘도 뉴욕은 너무 시끄럽구만.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너 없어도 내가 있잖아. 너보다 요즘 내가 인기 많은 거 알지? 뭐래? 내가 오리지널이거든? 내가 원조라고. 야, 솔직히 너 거미줄보다는 내 거미줄이 더 센 거 인정하지? 뭐?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나랑 한 판 떠! 못할 게 뭐야? 야, 넌 이 촉수 없지? 보이냐? 그 거추장스러운 다리는 뭐냐? 뭐? 거추장스럽다고? 예! 아, 해보자 이거지? 전기 거미줄 공격! 전기하면 피카츄 다음 나지. 우와! 뭐야? 나도 감정이 된다고. 전기란 피카츄 다음엔 나라고! 내가 짱이야! 아, 전기가 아니라 천둥이지. 이제 최강자는 나야! 예! 어우, 근데 왜 갑자기 춥지? 어우, 으슬으슬한데? 진정한 최강자는 나다. 안녕하세요, 풀럭도사 꾸비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어벤져스 맹로봇 되겠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맹로봇들이 출시됐는데요. 히어로들 사이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막 슈퍼 히어로가 된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슈퍼 히어로. 아 맞다, 타노스는 아니지. 특히 어벤져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2020년에 나온 아이언맨, 타노스, 스파이더맨, 맹로봇에 이어 2021년에는 캡틴 아메리카, 토르 맹로봇, 마일스 모랄레스 맹로봇이 출시되었어요. 가격은 12,900원으로 6개 제품 모두 같아요. 야,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빠가 왠지 사줄 것 같은 그런 가격 아니겠습니까? 물론 피스 수는 다르겠죠. 박스 크기도 2021년 제품이 살짝 작아요. 이 맥로봇 제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기존에 출시됐었던 넥소나이츠나 스타워즈 빌더블 시리즈와 비슷한 외형으로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 박스 이미지를 보고 살짝 당황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작은 박스 하나에 주인공급 마블 슈퍼히어로 미니피규어 하나와 맥 아머 로봇을 만원대에 얻을 수 있는 가성비 갑 오브 갑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꾸비와 어떤 맥로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6140 아이언맨 맥로봇이에요. 먼저 아이언맨 피규어 하나와 맥 아머 로봇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규어가 하나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아이언맨 피규어를 보시면 아쉽게도 가면이 이렇게 안 벗겨져요. 통째로 벗겨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도 프린팅은 잘 된 것 같아요. 아이언맨 손에 파워 블래스트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게 이대로 맥 아머에 탑승할 수 있어요. I'm Iron Man. 이렇게 팔이나 다리도 잘 움직이고 허리도 360도는 아니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손가락도 움직이지만 발 부분의 움직임이 살짝 아쉬운데요. 그리고 이 가운데 아크 원자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원자로가 무려 프린팅 브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아주 잘 찝어준 것 같아요. 어깨에는 스터드 슈터가 있고 그 안에는 세 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어요. 기회는 딱 세 번 누르면 실제로 발사가 됩니다. 탕탕탕. 여러분, 슈퍼 악당이 레고로 나왔습니다. 76141 타노스 맥로봇이에요. 타노스 피규어 하나와 맥 아머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타노스가 레고 미니 피규어 스케일로 나오니까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은데? 타노스의 주름이나 표정은 디테일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원페이스라는 점이 좀 아쉽지만 나름 희귀한 피규어 아니겠습니까? 타노스의 맥 아머 역시 모든 관절이 잘 움직여서 연출하기 쉬울 것 같아요. 색감도 괜찮습니다. 금색을 적절히 사용해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노스도 마찬가지로 피규어를 I'm Thanos. 타노스 하면 인피니티 건틀렛 아니겠어요? 무려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모두 장착되어 있는 진짜 진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 다 모으면 최강의 핑거스냅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900원에 핑거스냅이라니. 대박. 빨강색과 파랑색이 좋아 태극기만 있는 게 아니죠? 76146 스파이더맨 맥로봇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맨 미니 피규어 하나와 맥로봇 하나가 들어있어요. 피규어 먼저 살펴보면
스파이더맨이네요. 너무 기존의 스파이더맨과 차이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특별한 점이 없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여기에 흰색 거미줄이 있는데 이렇게 미니피규어에 붙이거나 맥아머에도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종석을 열어서 미니피규어를 태우고 발의 움직임이 살짝 아쉽지만 그 외에 다른 관절은 모두 잘 움직입니다. 손가락도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이네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더 길어요. 아, 왜지? 등에는 아이언 스파이더맨의 촉수? 무기가 붙어있는데 멋있다면 멋있지만 거미줄이나 무기들이 많아서 다른 맥로봇에 비해 조금은 과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2021년 1월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입니다. 먼저 아이언맨의 라이벌 겸 베스트 프렌드인 76168 캡틴 아메리카 맥로봇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 하나와 맥로봇 하나가 들어있어요. 역시 캡틴 아메리카 하면 이 방패가 대표적인데요. 멋진 방패뿐만 아니라 이전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 처음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 헬멧이 이 제품에도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완전 대박 제품인데요? 토르소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토르소는 약간 밝은 하늘색에 선으로 정리를 해준 느낌이 나네요. 좀 더 밝아진 느낌인데 기분 탓일까요? 자, 캡틴 아메리카를 맥아머에 태우고 와, 이 방패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 방패면 진짜 다 무찔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 멋있어요! 기존의 맥로봇처럼 팔, 다리, 허리 관절, 마디마디가 모두 잘 움직입니다. 아까 캡틴 미니피규어가 갖고 있던 방패를 이렇게 다리 뒤에 보관도 할 수 있어요. 놀다가 잃어버릴 걱정을 덜 수 있겠는데요? 아니면 혹시 새로운 수납 기능? 쿵쾅쾅! 나는 천둥의 신 톨! 피카츄보다 세지! 76169 토르 맥로봇입니다. 토르 미니피규어 한 개와 맥로봇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미니피규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잉? 토르는 머리가 금발 아닌가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금발이 아닌데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 시리즈에 등장했던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요. 이 헬멧이 들어있는 제품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서 구하기 힘든 걸로 아는데 이거 완전 개이득인데요. 그러고 보니 빨강 망토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멋있는데? 뭔가 싸우기 위해 더 장비를 잘 갖춰 입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맥로봇 제품이랑 중앙에 있는 브릭이 조금은 달라요. 갑옷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 근데 왜 잘 안 열리지? 이 브릭 때문에 피규어를 탑승구에 태우기 좀 힘든데요. 뭐 멋짐을 위해선 그 정도는 포기해야죠. 캡틴 아메리카의 맥아머와 마찬가지로 다리 쪽에 묠리르를 보관할 수 있어요. 뒷모습은 토르의 상징인 빨간 망토를 하고 있네요. 맥아머 망치도 이렇게 손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묠리르와 달리 클리어 브릭으로 천둥 효과를 준 것 같아요. 투어르 팡! 자, 마지막으로 76171 마일스 모랄레스 맥로봇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터 파커 이후로 등장하는 흑인 스파이더맨 히어로인데요. 인지도가 별로 없었지만 뉴 유니버스와 게임으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죠. 피규어를 보면 기존의 스파이더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프레쉬하달까? 옷도 후드 집업을 입고 있는데 약간 뿌안꾸 스타일이에요. 약간 맥 아머에서도 이런 느낌들이 나요. 레드 앤 블랙 이 조화 멋있는데요? 팔, 다리, 허리 모두 잘 움직이지만 발부분 특성상 움직임이 조금 아쉬워요.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 맥 로봇 제품과는 다르게 무기를 보관할 공간은 안 보이네요. 따로 방패나 망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맥 로봇과 한 가지 더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의 흰색 거미줄이 아닌 전기 능력을 가진 거미줄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전기 능력을 가진 그런 거미줄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상황극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뿌청! 다시 시작하는 레고 상황극. 진정한 최강자는 나지. 잘했어 타노스. 역시 내가 최고 멋져. 내가 짱이야.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몸뚱이가 커서 눈에 확 띄는구만. 본때를 보여주지. 야하! 별거 아니구먼. 뭐, 뭐야? 다 피했지로. 계속해봐. 역시 몸뚱아리가 괜히 커다란 게 아니었어. 비장의 무게를 써야겠어. 파워 블래스트! 지옷! 안 돼! 아이언맨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고 저놈 살려들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진정한 내 세상이 왔군.
아, 눈부셔. 뭐야, 누구야? 몸이 왜 이렇게 좋아? 너 때문에 내 소중한 친구를 잃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먼저 공격한 건 네 친구야. 왜 나한테 그래? 너도 친구 따라가고 싶어? 내 친구를 죽인 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손이.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에이구.